북한이 최근 잇따라 신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주장한 데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기술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실제 역량을 공개해 심리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5차례 한국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들의 역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들은 거의 모두 동해상과 서해상, 즉 바다를 향해 발사됐으며 이것은 순항 미사일의 주요 기능인 지형 대조항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I'm skeptical. If North Korea's cruise missiles could follow terrain, they would be testing them over land and not over the ocean, but instead testing them over the ocean. 지형 대조항법은 미사일이 지상을 비행할 때 산이나 지상의 지형지물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사일의 충돌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 자료와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 시스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순항 미사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리 교수도 위성 항법 장치 GPS를 통한 목표물 조준은 순항 미사일의 기본 기능이고 지형 탐지 기능은 매우 복잡한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순항 미사일의 지상 실험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우며 북한이 평평한 바다 위에서 실험을 한 것은 기술력을 과장하고 실패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re is a big difference. A cruise missile traveling at sea in a flat terrain, flat ocean, it's much easier for that to cross the terrain, obviously. And it's much easier under the circumstances to go from a fixed point to another fixed point without any intervening terrain, any mountains and that sort of thing.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해걱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지형 대조항법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형지물을 피하기 위해 발사 시 고도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미한 미사일 방어망에 요격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Obviously, if they are flying at 3,000 meters, it becomes a much easier target for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to hit.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과장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위장 강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역량이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무기 역량의 실상과 미한 당국의 대응 사례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적극 알리는 심리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